Heroes must die. Orc must die parody. 아니, 한 개 안 남았어. 이번에도 스프링의 기운이 물씬 나네요. 이맵 해봤던 기억이나. 아무튼 스프링 써야 됨. 여기 놓으면 되나? 군대를 겹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놓으면 되지. 아니네. 길부터 확실히 하고 합시다. 이렇게 액세서로 온다. 이곳을 막으면 요렇게로 온다. 여기서 딜을 할수 있고. 어디서 빠뜨리지? 일단 광차가 낙사를 시켜줄 거고, 그냥 그라인더를 도배를 할까? 광차로 한계가 있을 텐데.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일단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수많은 용사들을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기본 소양이죠. 여기로 오는 애들을 어디서 밀어야 되지? 룬 없을 때는 여기서 밀어서 저쪽으로 빠뜨렸었는데, 이제 애들이 무거워지는 룬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막을 수 있으면은 여기서 미는 게 제일 낫겠다. 남는 돈은 그라인더에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부서진다. 잠깐만. 생각 없이 게임했네. 펑.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걸로. 이 다음이 문제지.
슬라임 스프링이요. 근데 그라인더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내가 어디를 여기를 안 막았구나. 여기를 어떻게 막지? 그라인더가 답인가? 어, 여기를 막았더니 여기로 왔었죠. 문을 폐쇄한 다음, 아니 이거 폐쇄 못하지. 아, 잘 모르겠는데. 아, 웨이키엔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쪽 길로 동선 엮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두면 이렇게 되나? 이래도 안 되네. 여기도 막으면? 이래도 안 되네. 망했습니다. 몇 마리는 그래도 위로 가는데. 광차님, 한 방. 시원하게 쏴주시죠. 밀렸다. 어, 여기 있는 얘들이 문제네요. 그라인더를 빼고 다시 볼트를 넣어야 되나? 문 수리하면서 막는 걸로. 그라인더 빼고 볼트 넣고 여기를 볼트로 막읍시다. 이렇게 하면 근데 또 도둑놈들이 문제인데. 그라인더가 좀 구리긴 해요. 근데 이게 도둑놈들처럼 빠른 애들 잡을 때 그래도 그라인더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세님 반갑습니다. 동선을 바꿔야겠다. 바리케이트를 여기 놓지 말고.
이렇게 문으로 싹 다 모는 거죠. 바리케이트 막아놓은 귀 위 여기 여기서요? 여기 동선 겹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안 막아도 되나? 막긴 막아야 되는구나.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없앤다. 얘네 왜 안 맞아? 노답게. 이래도 모자란데. 게다가 여기는 잘 맞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해도 되나? 누가 돈 먹었냐? 너냐? 겹치기는 잘 겹쳤네요. 동선이 완전히 예쁘게 짜졌습니다. 앞쪽으로 본다고요? 스프링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는 클리어 각이다. 벌어서 보강을 더 해야죠. 이게 이속 빠른 애들 나오면은 이 조합으로는 답이 없어서. 파스타스님, 민소님 반갑습니다. 계량님 반갑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안전합니다. 잘하십시오. 센다. 여기 밑으로 세는구나.
둘, 셋인데? 놓쳤네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놓쳤다. 찍. 과연 하나, 둘, 셋, 찍. 아이고 저거를. 이렇게 또 리트 가기. 역시 빠른 애들 나오니까 그때 부터 들려. 이래서 그라인더를 같이 돌렸었는데. 없는 대로 볼트라도 쓰겠습니다. 이속 빠른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도둑놈들을 자꾸 놓쳐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라인더가 이제 도둑놈들이 이동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잡아줄 수 있는데. 수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됐다. 제가 돈을 가리고 있었네요. 또 도둑놈들 온다. 자산 공개. 제 보유 자산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 스프링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죠? 아예 수리하는 거죠. 옆에도 몇 개 더 설치하죠. 구간 안 겹칠 것 같으면은 됐다. 와, 잠깐만. 뭐야 얘들. 소문났어 임마? 어딜 잡고 들어와. 소문난 맛집 경험 중인가? 아이 또 터지네. 아이 두 개 터졌어?
어, 뭐야 저 복수는. 바리케이트로 찍어서 못 죽이나 저거? 밀리지도 안 되네. 안 되네. 바리케이트로 안 찍어져? 졌네. 아, 힘 좀 써봐라. 아이, 바리케이트 두 개나 날렸어. 유율. 2열 볼트 트랩. 일한다. 그라인더 빼고 볼트 트랩 들고 오길 잘했네요. 나 저 보스 까먹고 있었는데. 오케이. 답은 스프링이었다. 스프링 캐리. 나중에 말 나오면 뭘로 잡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되네요. 템플. 아이캐치 그만 줘. 템플. 답은 오직 스프링이다. 아, 이것도 스프링 맵이네. 저거는 볼트 트랩으로 다 못 낙사는 거. 볼트를 먼저 해볼까? 여기 막아야지. 하면서. 근데 여기서도 빠른 애들 나오네. 빠른 애들 나올 것 같으면은 볼트도 딱히. 아우, 문시계 두드리네. 필요없는 거 이상한 거 설치했다. 요거는 그라인더 있어야겠다. 볼트 트랩 말고. 이거 바리케이트도 다 돈이라서 되게 애매해요. 딜 늘려야 돼서. 그냥 깨시나 쭉 깔까? 시프 있나 혹시? 시프 50마리 시프도 있네. 가스레인지 수리하기 위한 격한 움직임. 애들 별로 안 쓸 것 같으면은 데몬 트랩을 쓸까? 발이 빼고 데몬 쓰는 것도 방법일지도 모르죠.
양띠님 반갑습니다. 근데 데몬이 끈끈이의 데미지를 입잖아요. 이게 참 별로란 말이지. 가시에는 데미지 안 입을 텐데. 신선한 데모뉴. 가시에도 데미지 뭐요? 데몬 왜 이 모양이야? 아 왜 쟤들 그냥 가? 님? 데몬 버리겠습니다. 드워프가 몇 라운드부터 나오지? 적어도 8라운드까지는 안 나오네요. 아, 빠른 애들 진짜 싫어. 겁나 빨러. 저런 애들 잡으려면 차라리 그라인더가 낫긴 한데. 슬라임을 여러 개요. 트랩을 여러 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것도 쓸 수 있는 것들도 한정적이고. 아, 하이롱이다님 반갑습니다. 요거를 먼저 놓고, 가시를 놓고, 아니, 가시 놓으라고. 덧. 즐거운 금요일,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무슨 업데이트가 됐을까? 아, 줄줄 새네. 그냥 이걸 쓸까? 다트 트랩? 아니야. 뭐가 좋을까? 스피어 트랩? 합분 트랩? 푸쉬 트랩? 파이어벳. 이게 빠른, 발 빠른 애들이 저거를 다 두고 가니까 가시가 힘을 못 쓰네.
은근히로 교통체증을 더 일으키죠. 상자로 돈 낭비를. 이거 도둑놈들 잔뜩 나오면은 또 뚫리지 않나? 아, 도둑놈 진짜. 에, 도꺼 1승. 아, 너 말고. 도꺼 노답입니다. 얘도 사일런트입니다. 제가 뭐였죠? 던전 워페어 풀룬? 아니 저걸 읽고 왜 그런 소신감 같습니다. 풀룬 에그 어디 에그먼이나 뒤에 도둑놈한테 딜 누적을 하기 위해 박쥐를 뒤에 놨습니다. 근데 얘들 안 깨어났어. 쓰레기들. 언제 깨어나냐.
바리케이트 컷도 확실히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바리케이트 깔고 오셨네. 도둑놈 이제 커밍. 다 잡네. 별거 아니네. 1배속인데 왜 이렇게 빨라? 됐다. 나이트들 오네. 저건 어떻게 하지? 저거 깨져도 상관없고. 바리케이트 깨지면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저거는 상관없고. 와, 쭉쭉 밀린다. 에, 이거 뚫리겠네. 돈으로 막는다. 박쥐까지 같이 찌부렸는데? 뒤에 더 있네, 어떡하지? 저네. 물려받기의 끝. 마음에 드는데. 이걸 바리케이트가 해냅니다. 아주 좋아요.
돈으로 찍어 누른다. 문서 팔아서 살아있어야 자본이다 쓸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간에 동선을 겹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두 번 겹칠 수 있습니다. 눈 없을 때도 여기 가시로 깼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눈 없이 깰 때는 여기 새는 애들 잡아줄 만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바리케이트 하나만 깔고 시작해야겠다. 깔긴 깔아야겠다. 문해머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음 업그레이드 300원. 이거 새는 애들 잡아줄 수가 없는데. 네, 무슨 트랩을 쓰지 이거를. 스프링을 쓰면은 동선 겹칠 텐데. 어떻게 동선을 겹치게 하지? 슬라임을 버리고 볼트를 새는 애들 잡게. 어쨌든 이 조합으로는 안 돼요. 그라인더를 해볼까? 갓 몬. 블랙홀.
야, 그만 들어가. 그라인더 고장난다. 그라인더의 한계가 애들 겹칠 수 있으면 스프링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애들 겹칠 수가 없죠. 이 구간 정도는 제긴 되는데 빨만 게임 히오스 메타. 룬을 다 넣으면 한 개밖에 못 씁니다. 세 개밖에 못 씁니다. 쾌속 진행. 자체 쇼크. 이 맵 왜 이렇게 답 없는 것 같지? 바리케이트를 빼고 슬라임 블랙홀 시작할까요? 근데 바리케이트 없으면 애들 겹치기 힘들텐데 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 무거워서 잘 빨려 들어가지도 않네. 다 써보자. 안 될 것 같으면
볼트는 겹치는데 둘 수가 없나. 볼트를 이런 데다가 둘까? 썬더트랩 열심히 일하네요. 업그레이드하면 타겟이 늘어나는구나. 데미지랑 볼트 트랩이 필요가 없네. 유재키 소라님 반갑습니다. 이거 썬더 트랩이 다 하잖아. 일단 기사 나오니까 아 도둑놈들 놈들 역시 보라디야. 대칭요. 이제 와서 대칭이. 뭐 대칭 불편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나 이거 전 놓으려고 했는데 스킵됐어. 아 도둑놈들 나오니까 느끼네. 그러면은 그라인더 넣읍시다. 넣어보고 안되면 다시 하죠. 아니면은 끈끈이를 더 열심히 깔까? 수건박사 설치하고 끈끈이를 더 까는게 방법일지도. 수건박사 금전으로 이득을 보자. 아 그냥 불박스 쓰자. 안 들고 왔네.
아이고 이런. 죽음을 못하네. 그래도 1000원 벌었습니다. 이걸 어쨌든 수급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블랙홀이 나은가? 블랙홀이랑 끈끈이랑 이렇게? 아니면은 원래 이 맵이 스핀트랩, 스핀블레이드 트랩이 해금되는 맵인데 이걸 써볼까? 금 박사 위조 학력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 대팀 불편. 강화를 너무 늦게 했지? 이거 트랩 킬수 같은 거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트랩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강화 더 열심히 해야 돼. 트랩끼리 싸우는 결과 트랩들은 좀 더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스핀 블레이드 트랩 옆에 전기가 없으니까 손해가 크네. 수급 얼마 했는지는 표시 좀 해서. 아이 좀. 아, 너무 옆에 깔았어. 이렇게 깔아야지. 아 이거 되긴 되나? 이게 끈끈이 깔기도
거시기 한 게. 뭐야? 언제 뚫렸어? 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맵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시프 나올 때 한 번에 뚫리고 끝날 텐데. 불트랩을 쓰고 싶긴 한데, 저것도 불트랩은, 이거 룬 때문에 재생 효과 있어가지고, 잘 될란가도 모르겠고. 와, 나이트 몸빵 센 거 봐. 와, 뚫릴 뻔. 그냥 뚜까 맞아서 죽는 거 아닐까요? 전기 받고 싶네. 야! 아이! 일 안 하네. 저거 못 잡는데 어떡하지? 딜량 딸려서 못 잡네. 그라인더. 그라인더로 새는 애들 잡아볼까요?
가짜 사유님 반갑습니다. 보이드 메모리는 요거 끝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갈 필요 없잖아. 일단 깔아볼까. 이게 그라인더가 애매한 게 얘는 동선이 안 겹치니까 다른 애들은 겹치는 데가 제가 쓸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몹을 잡으면 돈 많이 주는 애로 바꿔요. 잠시 멈추게 하고 그 멈춰있는 동안 잡으면은 보너스 골드 줘요. 어제 좀 막는 그림인가? 아우 도둑놈들. 나이트 너무 세다. 지금 타워 배치가 빌집중이 안되는 배치라서 쟤들이 자꾸 피회복을 하니까 눌리는거지. 타워 가운데다가 약간 집중해서 깔아야겠다. 와 너무 많이 세는데? 근데 막네. 이걸 블라인더가 해냅니다. 으아 빨리. 아우 또 나와. 왜 왼쪽만 줄줄 새냐. 제발 블랙홀이 일 좀 해줘라. 나이트 다 잡아 빨리. 블랙홀 일해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치웠나? 아웠어. 반짝반짝. 빨리 들어와 임마. 엑설런트 아주 좋다. 아 근데 진짜 어렵겠네요. 어려운 맵인가봐. 아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텐데. 챔버스 해치웠나? 아 이것도 스프링 맵이구나. 스프링 맵 특 스프링 별로 안 쌤. 어쨌든 스프링을 쓰겠습니다. 여기도 블랙홀 써볼까? 아니면 똑같은 조합으로 한번 더 해볼까? 선룬 끝룬은 같이 못 씁니다. 첫 번째 룬은 중복이 안 되고 마지막 룬은 무한 모드예요. 블랙홀 도배하면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풀업해서 뒤에 좀 흘려보낼 수 있으려나? 점프 각인가? 그라인더 열심히 깔아보겠습니다. 파지식 이게 그 파지식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능
은근히 블랙홀 낙사도 됩니다. 네, 쿨타임마다 돌릴 수만 있으면 딱히 상관은 없어서. 쿨타임마다 돌리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만렙 전기가. 아, 근데 전기 타워가 은근히 세네. 다 잡는데. 킹갓 썬더 타워. 블랙홀이랑 연계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때 DPS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도 몇 마리 흘려봤자 뒤에서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니까. 너 그라인더 엮어놔야겠다. 애들 힐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뚫려요. 폴른버드요? 대체 뭔 게임이죠? 아까 조슈님도 그 말씀하셨던데. 피르님 반갑습니다. 대체 어떤 똥게임이길래 또 보이드 메모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똥냄새 나는 게임을. 이거 뚫리겠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어떻게든 전기 타워를 하나라도 더 줘야겠대. 아, 이거 뚫리는 각인데. 전기를 너무 겹쳐 지었나? 근데 이것도 나눠서 지으면은 이렇게 나이트 같은 애들 힐 받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잡긴 합니다만. 재생 룬이 있어서 마냥 나눠 지을 수도 없어. 베테랑 제들이 자꾸 안 죽죠.
기름 하고 가자. 와 이거 밀리겠네. 전기 테스트하자. 길 막어. 와 위에서 한번 때려줘서 살았어. 이게 되네. 전기가 위에서 때렸네. 진짜 위험해. 고장난 그라이더 팔아야죠. 아, 이거 막은 거 아니야? 베테랑 나이트 쟤들 또 안 나오면 막을 텐데. 아, 또 나오네. 이거 팔 각오합니다. 여기 웨이브가 끝나야 전기를 팔 텐데. 지금 하나 팔자. 막았다. 블랙홀 하나는 강화돼 있고 하나는 강화가 안 돼 있어서 엇박이 되긴 돼요. 깼으면 된 거죠. 킹갓 전기 타워. 과로시 메타. 가스레인지를 격하게 점검하는 게임. 이거 그라인더만 깔면 게임 망할까?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기심 천국. 전기 하나 깔아줘야겠는데요? 하던대로 전기랑 쓸까 씁시다. 블랙홀은 어디다가 놓지?
어디다가 놔야 낙사가 될까? 라이언 한님, 우라님님, 반갑습니다. 호기심 해결. 여기 놔야 낙사가 되겠죠. 풀업하고 옆에 것도 풀업하고. 새네들 잘 잡네. 앞에도 전기를 놓는게 하려나? 일 안한다. 라인 하나 더 팔아야지. 워리어들이 주범이네. 이거 워리어들이 딜을 다 빼먹어. 나갈놈. 이거 쇼컷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쇼컷을 잘못 깔았어. 라이트닝 깔려고 했는데 버튼 잘못 누른. 워리어들이 문제야. 아이고 잠깐만, 그라인더를 하나 더 깔까? 블랙홀 근 블랙홀 업그레이드하고 근처에 트랩 하나 더 걸지. 깨겠다. 전기 트랩이 일을 꽤 하는군요. 블랙홀 낙사로 은근히 오래오만해. 잘 떨어져.
이거 은근히 꿀 조합인 것 같은데 딱히 맵에 보내놓지도 않고 나이트까지 다 잡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막힐 때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거라면 이제 뭐가 있지? 아 몰라 해보자. 아 막힐 때까지 해보자. 아 그래 이렇게 바리케이트 쓰는 맵 요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맵은 바리케이트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바리케이트 안 쓰고 해볼까? 바리케이트를 안 쓰면 동선이 안 겹치잖아. 와, 또 죽는 거야. 이거 동선 못 겹치면은 다 금전적 손해인데. 이게 전기가 겹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바리케이트를 쓰려면은 블랙홀을 빼야 되나? 그라인더를 빼야 되나? 그라인더 빼려면 왠지 조금 불안한데. 아, 눌렸다. 그라인더 빼고 한번 해보고 안될것 같으면은 그때 다시 조정을 해보죠. 동선을 겹치게 하려면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놔야 돼? 너무 많이 넣어야 된다. 이거 뺄수 있지? 이렇게 막을 수 있나? 결국에는 세 개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두 개? 가,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 맵 할때 이렇게 겹쳤던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드워프 나왔을 때 말려. 이렇게 하면은 드워프가 인식을 안 하나? 이렇게 해도 드워프 인식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아야 드워프가 인식을 안 하고 동선을 겹치나? 아, 이건 안 겹쳐지는 거잖아.
이렇게 돌려도 애매하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돌릴 수 있긴 한데 듀오프가 바리케이트를 깨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듀오프 망할 것. 이렇게 놓으면 되나? 안 되네. 아, 이 드워프 때문에 꼬이네. 발이 풀업을 하면은 면역이긴 한데 하나만 면역으로 효과 볼 수 있나? 이렇게 돌리면 동선 겹쳐지죠. 근데 두 개 바리케이트를 두 개를 지켜야 돼. 해보죠 일단. 깨지면 그때 가서 다시 쉬죠. 일단 돈이 많으면 바리케이트를 다시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블랙홀 쓰면 안 되겠다. 블랙홀은 스테이지 좀 지나고 나서 목 동선 가스레인지 누르거나. 아 왜 공격 안 해 저거. 가스레인지 누르거나 출구 누르면은 됩니다. 아니 왜 공격 안 해. 망할 놈의 스팸. 뒤에다가 깔아. 불편. 벌써 드워프가 알짱거리네. 비자는 닿으면은 골드로 변해요.
물론 죽여야 골드를 합니다. 덫 같은 거죠. 아니 왜 자꾸 잘못 만들지? 아까도 그렇지만 이게 확실히 그라인더가 없으니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바리케이트를 안 쓰면은 동선이 안 겹치는데 다시 스프링 메타로 가나요? 또 프링? 스프링 바리케이트 스프링 그리고 볼트 트랩 아니다 그라인더 필요 없잖아. 뭐 넣지? 또 프링이면 박쥐? 동선 늘리기 너무 힘들다. 극한의 동선 꼬기 진짜 극한이네 근데 돈 다 쓴 거짐 다리가 저렇게 많으면 돈이 없어서 못 맞겠죠? 아니면 초반에는 대충 막다가 후반에 바리케이트를 점점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제 바리케이트 작업합시다. 3번부터 저기서 나오니까 이제 바리케이트 작업하면 돼. 동선은 진짜 있는대로 꽂네. 여기 막고 여기까지 막아주면 이제 진짜 더럽게 꼬는 건데. 근데 저렇게 꼬는 것도 다 트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트랩이 없어. 아, 덧 계속 깔아드리겠습니다. 으에 도둑놈 싫어. 14승천. 그 똥캐로 승천 등반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거 클리어 각이긴 한데 드워프들 너무 무섭다. 진짜 솔직히 너무 무섭다 드워프들. 여기도 놓을 수 있지? 스프링 튀는 소리만 들리는군요. 바리케이트 지을 돈은 남겨놔야 돼. 네, 물하 드워프들 나오면 바리케이트
서브 다음 웨이브에 나오네요. 대기합시다. 한방, 두방, 업그레이드. 세방, 네방, 업그레이드. 다음 웨이브에 드워프 20마리 나오네요. 뭘 20마리요? 긴장 간지해라. 드워프 20마리 온다.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하고. 나갈 것 같아. 업그레이드. 에이씨. 업그레이드. 아 그만 좀 드립하고. 아유 드워프 개시로. 게임 후원 받기는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플레이하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실지도. 게임 후원해주시면은 방송에서 해야죠. 근데 함부로 약속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저는 람보를 선물 받아서 클리어한 이력이 있습니다. 램보. 그리고 보이드 메모리 선물해주셔서 요거 끝나고 보이드 메모리 한번 해볼게요. 요게 언제 끝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 도둑놈 속으려. 잠깐만 도둑놈 왜 이렇게 많어? 하지만 이 난관을 모두 통과한 도둑놈은 결국 그라인더에 갈리게 되어 있다. 아 잠깐만. 갑분풍. 아 잠깐만 풍선이 왜 나와? 잠깐만 잠깐만 풍선. 잠깐만요 풍선 이런 게 어딨어? 아니 그라인더가 고작 풍선 때문에 막혀? 네, 낙사 안 돼요 세대. 풍선 때문에 그라인더 막힌다. 나 막았네 이 정도면. 새로운 풍선. 푸쉬가 밀면서 시간도 끌어줬고. 스프링 트랩이란다. 이거 낙산 맵에서는 스프링이 효자구만. 크로쉬 트랙. 이것도 약간 낙사 맵 느낌 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깨지? 그때 깰 때는 수근 박사 써서 깼었는데, 올 것이 왔다. 수근 박사. 스포를 당할 것인가? 어떻게 막지 이거를? 타워는 3개밖에 못하는데? 시험 기간엔 기억을 지울 수 있죠. 다리 빼고 라이트닝 넣자. 진백수. 둘이 동선 겹치는 곳이 여기니까 뭐가 이렇게 많어? 스팀 아이디 시브레이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그 투사도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길 건너 친구들 그거 패러디인 것 같아요. 맵 이름부터 크로시. 아니 갑보기님 아이디잖아요 그거는. 시브레이스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길 건너 가스레인지.